안녕하세요. 오늘의 학습 내용은요. 원의 접선의 응용입니다. 개념 12에서 배운 원의 접선의 성질을 이용해서요. 이것이 어떻게 응용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원의 접선의 성질을 이용해서요. 삼각형의 내접원의 성질을 좀더 알아볼 거예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원, 오가요. 삼각형 ABC의 내접원이고요. 점 D, E, F가요. 접점일 때 확인을 한번 해볼 건데요. 결론을 먼저 보시면 선분 AD의 길이와 선분 AF의 길이가 같고요. 선분 AD의 길이와 선분 AF의 길이가 같고, 선분 BD의 길이와 선분 BE의 길이가 같고요. 선분 BD의 길이와 선분 BE의 길이가 같고, 선분 CE의 길이와요, 선분 CF의 길이가 같아요. 선분 CE의 길이와 선분 CF의 길이가 같은데요. 삼각형을요,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게요. 먼저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원 밖의 한점 B가 있는데요. 이 점에서요, 원 O에다가 그을 수 있는 접선이 두 개였죠. 그리고 우리가 이때 선분 BD의 길이와 선분 BE의 길이를요, 접선의 길이라고 했고요. 접선의 길이는 서로 같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원 밖의 한 점에서 그 원에 그은 두 접선의 길이가 서로 같기 때문에요, 선분 BD의 길이와 선분 BE의 길이가 같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만 따로 보시면요, 선분 AD의 길이와 선분 AF의 길이가 같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만 따로 보시면요. 선분 CE의 길이와 선분 CF의 길이가 같은 이유로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를 생각을 해볼 건데요.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는요. 선분 AB의 길이 더하기 선분 BC의 길이, 선분 CA의 길이를 전부 다 더한 것이죠. 그런데 선분 AB의 길이는요. 여기 표현을 한게 X랑 Y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X 더하기 Y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선분 BC의 길이는요. 여기 Y와 그리고 이쪽은 Z죠. 그래서 Y 더하기 Z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선분 CA의 길이는요. 여기 Z 더하기 여기 X죠. 그래서 Z와 X의 합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정리를 하면요.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두 배한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은 어떠한 성질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원의 접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사각형 A, B, C, D가 있고요. 이 사각형이요. 원 O에 외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점 P, Q, R, S가 접점이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배운 원 밖에 한 점에서 그 원에 그은 두 접선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요. 선분 AP의 길이와요. 선분 AS의 길이가 서로 같겠죠. 또한 선분 BP의 길이와요. 선분 BQ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선분 CQ의 길이와요. 선분 CR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마지막으로 선분 DR의 길이와요. 선분 DS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분 AB의 길이와요, 선분 CD의 길이의 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선분 AB와 선분 CD는요, 서로 대변의 관계에 있죠. 대변이라는 것은요, 다각형에서 한 변이나 한 각과 마주보는 변인데요. 이변 AB에서요, 마주보는 것이 선분 CD라는 것을 알아서 서로 대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를 보시면요, 얘는 선분 AP의 길이와 선분 BP의 길이의 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선분 CD의 길이를 보시면요. 얘는 선분 CR의 길이와 선분 DR의 길이의 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르게 표현을 할 때요. 선분 AP는요. 선분 AS의 길이와 같으니까 여기를 선분 AS로 바꿨고요. 선분 BP의 길이는요. 선분 BQ와 같으니까요. 여기 선분 BQ의 길이로 바꿨고요. 마찬가지로요. 선분 CR의 길이는요. 선분 CQ의 길이와 같기 때문에 여기 선분 CQ라고 바꿨고요. 선분 DR의 길이는요. 선분 DS의 길이와 같아서 선분 DS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냥 순서를 바꿔서 더한 거예요. 선분 BQ를 뒤에 보내고요. 선분 DS를 앞으로 보냈어요. 그러고 다시 한번 볼게요.
선분 AS의 길이와요. 선분 DS의 길이를요. 서로 합했대요. 그러면 뭐가 되나요? 얘는 선분 AD의 길이가 되겠죠. 또한요. 선분 BQ의 길이와요. 선분 CQ의 길이를요. 서로 합했다라고 했는데 얘는 선분 BC의 길이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AD의 길이와 선분 BC의 길이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CD의 길이의 합이요. 선분 AD의 길이와 선분 BC의 길이의 합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정리해서 말을 하면요. 원에서 외접하는 사각형의 두 쌍의 대변의 길이의 합은요.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먼저 삼각형의 내접원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어요. 원, 오가요. 삼각형 ABC의 내접원이고요. 세점 D, E, F가요. 접점이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접선의 길이의 성질을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이 길이 두 개가 같고요. 이 길이 두 개가 같고요. 이 길이 두 개가 같다라는 것을 표현을 했고요. 그러면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를 생각을 해보면 X가 두 번이 있고요. Y가 두 번이 있고 Z가 두 번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서요.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는요. X, Y, Z를요. 다 합한 것을 두 배한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어요. 원이 있고요.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이 있는데요. 이 사각형의 두 쌍의 대변의 길이의 합은요. 서로 같다라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CD의 길이의 합이요. 두 쌍의 대변의 길이의 합이요. 다른 대변의 길이의 합인 선분 AD의 길이와 선분 BC 길이의 합과 서로 같다라는 성질까지도 배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